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절대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높아진다고 지금,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만둬야, 그나마, 해리스라든지, 오바마? 미셸 오바마? 여기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으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바이든이, 계속 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은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요. 참, 정치든 뭐든 기세가 좀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기세가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렇든 이제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11월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긴 남았어요. 특히 둘다 고령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70대 후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막 계속 나불나불 되다가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는 나이고, 70, 80대들은 내일을 모르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선은 정말 고령자들이 이기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예요. 트럼프가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문에서는 일단은 트럼프가 되면 한국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규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한국은 큰일 난다. 특히 이제 한국 2차 전지라든지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되게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건 가짜뉴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2차 전지는 트럼프가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전기차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대하는 것은 전기차가 아니라 풍력 또는 태양열 이런 걸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지, 전기차가 나오는 자체를 반대한다든지 2차 전지라는 어떤 그런 존재 자체를 반대한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는.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게 원자력 전기든 뭐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걸 쓰는 전기차의 개념인 거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태양열 패널로 만들 것이냐, 효율이 떨어지는 또는 풍력 같은 걸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진짜 효율이 좋은 원자력 같은 걸 만들 것이냐, 이에 관심이 있는 거지,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마치 트럼프가 전기차나 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방위비 분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방위비 분담 금액은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국군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잖아요. 5억 달러? 사실 5억 달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껌값 같은 얘기인데, 1억 달러면 1000억이에요. 5억 달러면 5000억입니다. 우리가 5000억을 못 준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50억 달러라 그래도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은 줄수 있어요. 그게 1조, 2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주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돈 얘기를 하면은, 돈 얘기를 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아쉬운 소리를 한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결국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한국에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을 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주한미군한테 미안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돈 주고 니네들이 있는 건데 뭐가 미안해? 옛날에는 그냥 있었으니까 야 미국 고맙습니다 이러지만, 얘는 돈 주고 나서 애들이 미국 애들 우리가 주는 밥 가지고 먹고 있고, 우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가지고 걔네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미안할 게 없잖아요.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에 대해서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오히려 미국이
좀 이제 상위적인 개념에서 내가 주한미군 비용은 내가 안 받겠지만 너네 다른 것은 좀 해줘야 돼. 이런 부분은 이제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그거 소탄지실이야. 우리가 그 돈 받아가지고 결국은 더 큰 거만 놓쳐. 다른 거 우리가 더 막 뽑아내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이런 거 안 받고, 얘네들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상대해가지고, 우리 우방들이 든든하게 있는 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 그걸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해주는 건데 왜 돈을 받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 주면 무조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할 일이 없는 거죠. 왜? 돈 주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 주는데 왜 못 있어? 어차피 쟤네들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한국 애들이 내는데. 전략적으로 크게 문제 없으면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는 게 뭐가 미국의 국익에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한국 주한미군을 빼자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 주면은. 예. 우리가 방위비를 주게 되면. 우리한테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결정사항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국이 무조건 안 좋아질 것이다. 한국이 엄청난 관세를 맞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관세 60%는 중국이에요. 한국한테 60%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괄 관세를 때리는 거는 한국이든 미국, 뭐, 소위에서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은 관세 때리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 냈던 관세를 낼지언정 다른 나라 똑같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출하는 나라. 그러니까 대신 이런 건 있겠지. 미국에서 자체적인 제조업 생산품보다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결국은 타계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면 됩니다. 왜? 결국 지금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조업 수익에서 생산을 하게끔 만드는 공장이 엄청나게 많이 졌잖아요.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 다 미국에다 공장 만들어 놨는데 뭔 상관이야. 한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는데. 뭐 이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이잖아. 중국은 절대로 미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하죠. 미국이 안 내주니까. 근데 한국과 일본은 내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 반도체가 됐든, 뭐, 2차 전지가 됐든, 중국,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에 생산해서 예를 들면 반세 60%를 때린 거하고, 중국 2차 전지 회사에 대해서 관세 60% 때리는데 한국은, 미국 내에 생산되는 2차 전지를 그냥 미국에서 팔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한국 2차 전지는 중국 2차 전지보다 월등하게 높은 사업 경쟁력에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어떤 전기차에 대해서는 2차 전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도 없더니 못 팔고 있어요.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우리는 중국에다가 그걸 못 팔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 내에서 소모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지금도 못 팔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를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건 미국. 미국에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중국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뭐 항공 우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뭐 다 있는데 자동차부터 다 있는데 우리가 유럽하고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다섯 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1등하는 데는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학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때 평창 출장 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영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이 그냥 무조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지고 한국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주요 경쟁국은 물론 일본도 있지만 중국이에요. 중국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어요.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열이라는 건 정리가 되는데 중국은 엄청난 가격 경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때리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한국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 예. 이미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미국 내에서도 생산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대책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인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국은 뜨고 중국은 진다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예, 특히 가장 중국하고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이 그 수익에 중첩이 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만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오히려 득이다. 바이든보다 훨씬 더 득이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지금 중국을 상당히 조지고 있지만 트럼프는 더 강력하게 조질 거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무너지기까지는 하지 않는데 트럼프는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중국하고 절충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 있어서 중국이 반드시 망했으면 하는 산업이 바로 2차 전지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시기가 트럼프 4년 동안이고 그 외에 반도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도체도 지금 중국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막 생산기지 만들고 연구 인력 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중국이 그걸 만들어도 어디다 수출할 데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그거 만들어 자기들이 알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간에 중국이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것을 막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면 뭐 북한 정도를 포기하고 북핵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게 만들고 한반도 통일을 만약에 용인하는 정도 수순에서 그리고 중국이 어느 정도 공산당 일당국제를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느낌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미국도 어느 정도 이 봉쇄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자국의 어떤 공산당 일당 체제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야. 왜? 시진핑이 그걸 원치가 않으니까. 다른 어떤 지도자가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노선에서 다른 노선을 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러시아는 뭐 이미 말할 것도 없는데, 러시아가 제일 지금 여기서 재미있는 관건이 뭐냐면,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지금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이게 사실 좀 꼬였어요. 원래 중국만 조직으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한편을 먹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선이 확대가 되어버린 거지. 예. 미국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버리게 되니까, 물론 직접 전쟁은 아니지만, 중국한테 포커싱이 돼야 되는 상황이 지금 러시아한테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되면서 정리하겠다는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고, 일단 러시아는 빠져. 좀 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애도 아니고, 우리는 중국에 집중할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명확하게 노골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단 너는 친구로 다시 프렌드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에너미 누구예요? 중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한마저도 트럼프가 너도 일단 에너미 아니고 빠져. 그러니까 진짜 에너미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중국은 이제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지능적입니다. 바이든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김정은하고 째세세가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평화협정을 맺든 뭐 이런 종전협정을 맺을 거 걱정하는데 그 종전협정의 가장 핵심은 핵무기 폐기입니다. 미국은 핵무기가 있는 나라하고는 절대 어떤 어그리먼트도 취하지 않아요. 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미국하고 어떤 종전협정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이 종전협정 맺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 왜?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을 압도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한국이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해질 거란 얘기는 우리의 어떤 군사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 평화협정이나 종전협정을 맺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에요. 예. 그 뭐 강철비 2 보면 나오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북한하고 협정 안 맺잖아요. 너 핵무기 없애야 맺는다. 그게 핵심이야. 핵무기가 북한의 핵무기를 다 내놓는 선에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트럼프가 아예 안 할 거야. 여기서 끝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밝혀진 거야. 이 새끼들이 북한이 다 폐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폐기하게 걸린 거예요. 핵시설이 폐기하기로 했는데 안 폐기했어. 그래서 바로 트럼프가 아유 너 여기서 끝내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히 뭐랄까 좀 쪽팔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노이 회담이 결론된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중국은 확실하게 지는 거고 한국은
소산할 구멍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 우리가 무조건 잘 된다는 개념보다 우리가 소산할 구멍이 있는데 북한은 소산할 구멍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든지 그런 경쟁 산업에서 우리가 압도할 수 있고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머리만 잘 굴리면 솔직히 최대치로 우리가 핵무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북한과 어느 정도 수익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도 있다. 미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옆에서 후견인 역할을 해주면서 핵무기를 없애는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 인정하는 미국이. 이런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보수가 이제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이라는 어떤 그 위협이 이제 없어질 때도 됐어요. 이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는 것도 옛날 얘기야. 지금 보수가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할 만한 이익이 없어.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은 북한에게는, 북한은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이고, 남한한테는 무조건 이득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북한한테는 무조건, 중국한테는 무조건, 쇠락의 길이다. 패망의 길이다. 라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제일 보고 싶은 게 중국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예. 한번 어느 정도까지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특히 2차전지, 중국 2차전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꼭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생깁니다.